안녕하세요. 해그린팁입니다. 2차 저면간수입니다. 샤리베이비 다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저면간수는 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원더랜드요. 꽃은 졌고요. 아니 그래, 이렇게 탁 하러 오니까 저 뒤에 뭐예요? 브라시볼라. 카틀레아 브라시볼라 세인트 안드레. 아저씨가 저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저씨가 담궈놓고 갔어요. 요거는 파리시에요. 요거는 제가 잘 모르는 무명이고요. 요거는 로드겟이에요. 이거는 미니 오점란이에요. 이 아이들은 러브 포켓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로 또 지금 저면 급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포켓러브랑 꽃잎을 좀 잘라주어야 되거든요. 이 포켓러브는 워낙 세력이 좋아요. 그러나, 이쪽으로 볼까요? 요거는 하나를 잘랐었는데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꽃이 시작된 부분, 요렇게 생각하고 잘라주시면 좋아요. 네. 이것도 보면은, 이 아이도 보면은 그 정도의 세력이 떨어졌어요. 요 위에. 아우, 어떡해요. 부케 가죠, 부케. 아우야. 그죠? 뒤에 냄비가 보여서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예뻐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쪽에도 봐요. 부케처럼. 그런데, 이 아이는 안 되겠죠? 네. 이 아이도 지금 세력을 잃기는 했어요. 또막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너왜 그래? 이러면서 해그린 왜 그래? 이러면서 손 잡아 뜯고 막 이러고 계시죠. 근데 요거도 지금 잘라야 되는데 하루 이틀 더 둘까요? 이렇게 해서 얘들은 저면간수 끝냈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 빠짐 물이 빠졌고요. 그래요. 어우, 부키 같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쪽에서 이렇게 몽글몽글 펴 있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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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쪽은 다 졌어요. 이렇게 잘라주고요. 이쪽에 하나 있는 아이는 아직 생생해요. 그죠? 저면간수는 했고요. 물 빠짐 끝났고요. 물 빠짐 끝났고요. 여기 새로 피는 아이가 있고요. 이게 새로 피는데, 여기 새로 피는 데서 이 아이는 시들었네요. 요 알이 아직 하나 남아 있어요. 요렇게 보면은 네네네네. 아이고 예뻐요. 그죠? 그죠 그죠. 요거는 막실라리아. 요 아이는 앵석공룡. 요 아이는 카틀레아 릴리퍼플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게 싱크대 위에다가, 이게 싱크대 이거를 아저씨가 갈아준다는데 보세요. 스테인이라 녹이 슬더라고요. 저 뒤에는 그냥 페인트예요. 저희가 이제 곧 그거 재건축 들어간다고 안 발랐어요. 그러게 이제 보세요. 이거 이 아이가 세라토 스타일러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그때 제가 이름을 뭐라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를 그냥 이거 뭐해 하고 그냥 두었어요. 분갈이는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 꽃이 다시 올라왔어요. 예, 저면급수 해주려고 보니까 항상 물만 이렇게 통에다 줬는데 저면급수 해주려고 보니까 이게 꽃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계속 이게 제가 모르고 이것도 뜯어줬는데 촉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이 안에서 이게 이이
요거를 모르고 톡 뜯으면 안 되겠어요. 안에 요런 식으로 요 안에 촉이 들어 있어요. 여기. 네. 그리고 이 아이도 점양급수를 좀해 주었고요. 네. 이 아이도 네. 이 아이가 꽃대가 올라왔는데 자꾸 치여서 그런 건지. 액비하고 예. 뿌리 활착제는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하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보세요. 미니들은 하나는 입장이 나왔고요. 미니들 이름을 안 적어 놓아서 자세히 나중에 꽃 올라오면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세인트 안드레는 여기다가 걸어 둘 거고요. 걸어서 물을 좀 빼고요. 요 아이 보세요. 무명인데 보세요. 예. 꽃눈들 생겼죠? 꽃눈들. 네. 그 여기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피었던 데이라서 없나 봐요. 우선 그거 하나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치우고 또이 아이들을 건져 넣어야 되고요. 네. 요거는 예, 장미석공유. 그 덴드로비움 꽃에서 장미향이 난다 해서 얘는 장미석꽃이에요. 얘는 원더랜드고요. 이 아들은 샤리베이비고요. 이 아이는 군생호접난 체리예요. 이 아이가 꽃이 다 졌고요. 끝이 말라가요. 그래서 밑에 세력이 좋아서 두어야 되나 잘라주어야 되나 아깝죠. 네, 꽃이 난 데서 또 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잘라주기로 해요. 여기 꽃대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제가 자를게요. 요 아이는 보세요. 여기 맨 위에 여기 한 마디를 남겨놓고 이렇게 잘라. 홀가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수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행인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화초를 할때 이런 걸 써도 더럽다고 생각은 안 해요. 깨끗이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근데 이제 꽃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좀 더럽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아저씨가 이런 걸 이렇게 쓰고 해도 되게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래도 뭐라 하지 않고 더럽게 어떻게 그렇게 하니 이런 말안 하세요. 그래서 그거 참 감사해요. 뿌리가 되게 이제 그 미니처럼 많이 단단해요. 지금 현재 이렇게 아까 잘라준 자리인 것 같은데 제가 잘라주었던 자리 같은데 꽃대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한 마디를 더 자를게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수태는 좀 작고요. 수태는 충분히 물이 이렇게 머금은 것 같은데 뿌리가 예, 좀 뿌리를 보면 많이 흡수되었죠. 뿌리도 예, 이 아이들은 될 때는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네. 그냥 제가 이렇게 빼서 그대로 토분에 올렸어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잠깐 이러다가 보면 장소가 요거 다시 한번 가위를 한번 씻어야 되고요. 네. 요렇게 이렇게 물을 빼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아이들의 위치가 또 변해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저기 있던 아이가 여기 와 있고 막 그래요. 바뀌었네? 아저씨가 그랬는데 이 향이 진짜 진해요. 이 아이는 지금 최절정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진해요. 좀 강하다. 싫어? 이런 느낌. 예, 이 아이는 좀 약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자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는 것까지는 좋아요. 파빌리오.
아직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그죠? 이제 조금 이렇게 올라와요. 응? 이 아이 알 보세요. 예쁘잖아요. 반짝반짝 빛이 나죠. 일단은 이렇게 2부까지 네, 저면급수가 끝났고요. 제가 저도 하시는 분들에게 아우 힘들어요. 좀 나누어서 하세요라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 그게 힘들어져요. 원드랜드. 보세요. 이 아이는 우크라이나 교배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척이 나더니 여기가 죽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면급수 하면서 살 보니까 살아남아서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면간수하거나 이게 물을 줄때 이런 신촉이고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해 줘야 돼요. 이 신화 같은 경우도 너무 많으니까 이게도 지금 부딪힌 느낌이 있거든요. 예. 요거는 지금 철피 예, 고아 따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식탁을 점령당하다가 보니 부엌도 어수선하고 그렇다고 제가 막 살림을 열심히 살고 하지는 않아요. 요거 흰색 대륜인데 이 꽃대 한번 봐보세요. 이 아이도 이제 저면급수를 좀 해줘야 되고요. 네. 된파리는 되게 기특해서 안 잘라주었는데 지금 저렇게 다저 가거든요. 네, 된팔에도 한번 잘라줄게요. 근데 보통 아이들을 이렇게 위에만큼 잘라주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바짝 따르지 마시고요. 말라서 들어가면서 거기서 균이 따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가위는 쇠라서 이제 어쨌든 제가 소독은 했지만 두 개를 잘라 주었거든요. 요거 이제 카메라 내려놓고 나중에 요거를 정리를 네. 잘라진 거 보이시죠? 이거 두 개. 네. 너무 많이 봤지요? 된팔에 참 고마워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이것도 다 애들 또 저면 간수를 다 해줘야 되고요. 또 조금 이렇게 선풍기도 불어줘야 되는데 요새 조금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네. 된팔에는 대팔에 작은 거 3개 있는 거하고 합식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두번 이렇게 또 촬영해가면서 편집해가면서 하니까요. 그래서 쉬엄쉬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에 있는 거 하고, 아직도 베란다는 못 돌봐봤어요. 거실에 있는 거 하고, 거실에 있는 것만 했네요. 거실에 있는 것만 지금 저면간수가 끝났어요. 그러면 부엌에 있는, 이 부엌에 지금 식탁에 있는 거 하고, 네. 그거에 있는, 선반에 있는 거 하고, 보세요, 꽃대. 아우, 알록, 알록알록하니, 탱글탱글하니, 예쁘지요? 요거 하고, 네, 요거 쭉, 요거 하고, 요쪽에 베란다, 상추 2개, 아우리클라큼, 요쪽에 있는 아이들, 네, 코카 아직 생생하죠? 네, 요쪽에 가랑코에, 이쪽에 하고, 그리산슘, 그리물리엄, 요런 거, 요런 거, 요쪽에는 다시 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할 때는 또 라디에타를 들여야 되고요. 공간이 작다 보니까, 티백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1부, 2부 끝났고요. 그래서 요거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베란다 저쪽에 호야도 못 봐주고 아직 정리를 못 했거든요. 물 받고 있는 중이고 감사하지요. 이철에 이리 국화가 그러니까 국화가 떨어졌는데 그 수태에다 꼽아뒀더니 제법 오래 갔어요. 이제 안될것 같아요. 꽃이나 이런 거 떨어지면 물에 꼽아서 보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한게 심지는 않지만 수태에다 꼽아두면 상당히 오래 가요.
발견한 점이에요. 아저씨가 이게 세탁기 빨래하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해서 아저씨가 이제 이걸 떨어지게 이렇게 꼽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샵에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제법 오래가요. 수태가 물을 공급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꽃은 꼭 이렇게 물병에 꼽는다는 개념도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의 경험이죠. 어떤 식으로든 수분 공급의 개념이다. 네. 그래서 한숨이 낙엽이 져가고 있고요. 요게 꽃이 오기를 한번 미리 얘들이 철없이 왔었잖아요. 다시 꽃이 오기를 한번 더 기대해 봅니다. 다른 데는 눈이 온다 그러는데 부산은 아직. 제가 오늘 막 집에서 온도를 엄청 세게 올려놓고 있어서 바깥 기온이 네. 자요. 지저분한 거 보셨으니까 국가 꽃 보고 보고 하시고요. 제가 그냥 요거는 수태에 심었어요. 상추를. 그랬더니 지금 저렇게 견디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분란하고 수정하고 네. NC 클리어. 네, 스톱. 다시 공기 정화하러 가요. 눈 안구 정화하러 가요. 그래서 이게 참 살면서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원래 제가 막 살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또 집이 지금 너무 제한구역이 묶여가지고. Thank you.